인천에서 비행기로 7시간이면 소순다 열도의 관문 발리에 도착한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신들의 섬 발리. 발리의 바다는 팬데믹 이후 이제야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따뜻한 햇살을 따라 발리를 찾은 관광객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동남아의 시원한 바다와 이를 만끽하는 사람들을 보니 내 마음도 한껏 시원해졌다. 해변을 벗어나 둘러본 발리의 상점거리는 손님을 반기는 상인들로 활기를 띈다. 하지만 발리를 핥히고 간 3년간의 팬데믹 여파는 발리의 관광산업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골목 안으로 들어갈수록 곳곳에 문을 닫은 상점들이 보인다. 그러나 gini apa masih belum gini stabil lah. Gini maksudnya cuaca gini kan masih kurang gini. Baru 3 bulan kan gini kan. Boleh ke sini kan. Maksudnya gini kan. Sekarang udah mending dari 20% sekarang meningkat 75% sekarang hampir 80%. Dari belinya berharap ke depannya semakin ramai. Iya, semakin ramai. Ya alhamdulillah sekarang udah gini, udah normal. Bukan kayak dulu lagi agak normal.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손님이 줄을 선다는 식당이 있어 찾아가 봤다. 현지인에게 인기 있는 숨은 맛집이라는 이곳. 한 가지 메뉴를 판매하고 있지만 포장을 위한 대기 행렬도 길게 늘어서 있다. 8 bungkus.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딱 많이 많았 몰라. 예, buat keluarga. 예. 이게 유명한가요? 이미 레스토랑이야 terkenal. 예, sangat terkenal ini udah lama. 사람들을 줄 서게 하는 메뉴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곳의 메뉴는 바로 발리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바비굴링.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바비큐 요리로 발리인들의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다. 이곳은 직접 바비굴링을 구워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운전성실을 이루는 백반집처럼 이곳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바비굴링. 맛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돼지 껍질과 살코기 등을 밥과 함께 먹으면 된다. 짜지 않고 담백한데 매콤함이 어우러져 한국인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다.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다음 여행지 우붓으로 향했다. 발리의 대표적인 도시 덴파사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는 우붓.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우붓의 전통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우붓 왕궁을 찾아갔다. 소박한 왕궁의 모습이었지만 전통적인 건축물과 독특한 석조물들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Nah, ini adalah Puri Ubud, Istana Ubud yang apa umum dinamakan Ubud Palace ya. Di mana ini adalah salah satu kerajaan yang ada di Ubud.
Kemudian keluarga rajanya tinggal di sini dari generasi ke generasi. Terus kemudian ini generasi yang ketujuh. Terus istananya dibangun pada abad ke-16, yaitu sekitar 400 tahun yang laluan. 왕궁 안으로 들어가 봤다. 시설물들이 남아있지만 행사 때가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은 사라진 왕국이지만 화려한 금박을 두른 장식과 정교한 조각들을 보니 과거의 영광이 느껴지는 듯했다. 우붓 왕궁에서의 휴식 같은 여행을 뒤로하고 또 다른 여행지를 찾았다. 성스러운 곳이기에 사롱을 갖춰 입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성스러운 샘물이라는 뜻을 가진 티르타 앰플 사원. 신들의 전쟁 중에 도구로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샘물을 속개했고 그곳이 이 티르타 앰플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며 발린들에게는 성지로 여겨진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따라가니 이색적인 장관이 펼쳐졌다.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전해져 현지인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저마다의 소원을 빌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저는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기도할 수 with the other religion and the other people from all the world to pray the only God. What did you pray for? For myself, of course. Not only. And to spread like holiness to everyone. Yeah, for sure. Enjoy your job. Yeah. 팬데믹 이후 안정과 평화가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기도하며 우붓의 자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봤다. 바다도 없는 우붓이 매력적인 이유는 1년 내내 푸르른 자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풍경이 계단식 논인데 여러 계단식 논 중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트갈날랑이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이곳도 팬데믹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산비탈을 따라 한 계단 한 계단씩 만들어진 논은 야자나무와 어우러져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고 있었다. Very beautiful. We are so glad we came. It is our first visit. To Bali, we had heard a lot about it from everybody, and then we saw all the Instagram stories. But they don't do justice to the actual beauty of when you come here. It's definitely more beautiful in person. Definitely. Yes.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 주민들도 관광객들이 많아진 것을 내심 반기는 눈치다. 농사일로 귀찮을 법도 하지만 농부는 관광객의 사진 요청에 기꺼이 포즈를 취한다. 어, kalau bapak menilai yang dulu bagus, sekarang kurang bagus adik. Kurang bagusnya karena zaman pada waktu virus itu view-nya tidak dirawat. Kalau dirawat tuh bagus sekali pada waktu padi yang menguning-menguning itu bagus kelihatan. Kalau di postcard-postcard kan ada tuh. Kalau sekarang sudah kadang-kadang akan dibersih lagi, dirawat lagi.
예전에 비해 정돈된 아름다움은 부족하지만 테라스 논의 정취를 느끼고자 논 사이사이를 걷는 관광객들이 눈에 띈다.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어떨까? 호기심에 나도 걸어봤다. Did you went to the top? We went to the top where the bar. Yeah. And the view is spectacular. 바라보면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계단 논 하나의 높이가 1m 남짓 되는 은근히 가파른 지형. 습한 더위를 헤치고 정상에 다다랐다. 하이. 짜페. 짜페. 빈땅. 딩인. 사뚜. 그러자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Yeah. I make a documentary. The concept of the documentary is 잘란잘란 신들이. 잘란잘란 berdua bagus. Tidak suka jalan-jalan sendiri. 혼자면 혼자여서, 함께하면 함께여서 좋은 게 여행이다. 그리고 팬데믹 동안 해외로 나가지 못했던 나에게 초록의 풍경 속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은 힐링 그 자체다. 초록의 논 위에 어우러진 야자수의 풍경에 한참을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발리에 비가 내린다. 비가 musim kemarau itu dari April ke September. Nah, setelah itu karena cuaca tidak menentu kayak sekarang ini, jadinya musim hujan, musim kemarau itu tidak menentu. Kadang-kadang bisa hujan, bisa terang, gitu. Tidak menentu selama ini. 다행히도 짧게 내린 비. 오늘은 자연 그대로의 강과 울창한 열대우림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아윤강을 따라가는 래프팅을 하기로 했다. 바로 이렇게. 프랑스에서 온 디파트 가족과 그 여정을 함께 하게 됐다. Hi, I'm Leah. I'm from France and I love Korean drama. Yeah. My name is Marianne. Hello. My name is Olivier. My name is Clément. I come from France and I'm the younger of the family Buffard. 아윤강에 닿기 위해서는 논밭을 지나 10분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나타나는 끝없는 계단. 덥습니다. 땀이 납니다. 시원한 강물이 그리워질 때쯤 아윤강의 물소리가 반갑게 들려온다. 드디어 강을 따라 여행을 시작한다. Hello. Hi. The first hour trip will be 9 km. Okay. 9 km, maybe it took about 1.5 or 2 hours. 자연 속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5분 여행에서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바로 래프팅이다. 건기지만 비가 온 덕에 빠르고 거친 급류를 느낄 수 있었다. 바위에 부딪히고 급류의 보트가 회전하고 흐르는 강물에 정신없이 몸을 맡기면 온갖 잡념이 사라진다. 그러다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만나면 빼곡한 나무들이 눈에 담긴다. 래프팅 볼거리 중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폭포.
언뜻 보면 가느다란 폭포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강력한 물줄기가 느껴졌다.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신났던 여정. 그리고 조금은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들뜬 마음으로 아윤강 래프팅을 마쳤다. It was fun, a bit scary, but okay. And being with a Korean, enjoying the rafting was very funny. Yeah. Korean should try it. 다시 찾은 발리의 바다. 여객선 선착장이 있는 파당바의 해변이다. 발리를 충분히 즐긴 관광객들의 발길이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그들의 다음 여정은 어디일까? We are waiting for to reach the Gili Island. I think it will take more or less 2 hours. Yeah. It's quite not so good, maybe the water, but we will see. 거친 바람에 파도가 높아 오가는 이들의 안전한 여행을 기도했다.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새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새롭게 펼쳐질 그들의 여행이 기대가 된다. 이튿날 나도 새로운 여행지를 향해 떠나기로 했다. 다음 여행지는 발리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순바섬. 드디어 순바의 동쪽 탐보라카에 도착했다. 이곳은 여행자를 위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렌트가 필수이다. 하이, 살라마시아. 사야 nama Epin yang akan handle ibu di sini nanti. 순바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척박했다. 하지만 물 한 방울이 귀할 것 같은 이 척박한 세상 끝에서 만난 푸르른 바다는 더할 나위 없는 청량감을 선사한다. 순바에서의 첫 번째 목적지는 천사의 호수라고도 불리는 위쿠리 라군. 위쿠리 라군을 찾아 순바의 뜨거운 태양 속으로 걸어 나간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토니의 안내에 자연스럽게 함께 이동했다. 위쿠리 라군의 푸르름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오, bagus. Foto di situ bagus, dapat bentuk love. 신기하게도 해초가 하트 모양으로 자랐다. 푸른 물과 하얀 모래가 아름다운 위쿠리 라군. 바다와 격리된 호수이지만 막힌 땅 사이로 바닷물이 흘러들어 호수 물이 짜다. 수정처럼 맑은 호수에 거침없이 뛰어드는 아이들. 해맑게 물속을 휘저으며 노는 모습에 나도 이들의 동심에 풍덩 뛰어들고 싶어졌다. 천연의 깨끗한 호수. 나도 그것만 있긴 아쉬워 호수에 몸을 담가보았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점프대.
이곳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점프대에 올랐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입수. 호수의 물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시원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을 떨쳐버린 호수 안에서의 시간이 흘러간다. 호수에서 시간을 보내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 Hello. Good afternoon. 순바의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다. Thank you. 보통의 인도네시아 음식 같아 보이지만 순바에서 많이 재배되는 옥수수와 카사바잎이 주 재료로 사용됐다. Cara makannya nanti nasinya dituangkan di situ nanti terserah kamu campur mau pilih durian yang mana. 고구마처럼 생긴 카사바 뿌리 대신 잎을 주 재료로 만든 음식이다. Jadi luar dan rumput rampe ini terbuat dari daun singkong. Nanti rasanya agak sedikit kalau yang ini dia teksturnya lebih lembut karena dia dicampur dengan santan, Kak. Kalau yang ini dia rasanya sama tekstur tapi dia karena ditumis, Kak. Jadi agak berbeda dari roolua.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부황작물인 옥수수와 카사바. 건조한 기후를 이겨낸 순바인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었다. 카사바 잎에서는 취나물 같은 향이 났다. 낯선 순바 땅에서 한국의 밥상이 느껴졌다. 순바의 문화를 좀 더 느껴보고자 전통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마을 초입에서 거대한 돌무더기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 돌들은 왜 이곳에 놓여 있는 것일까? 궁금증이 생겼다. 안녕. 이 바투 아빠야. 바투 쿠볼. Tidak apa-apa main di atas batu kubur. Kejaya, 이곳에서 노는 아이들 사이로 묘비의 글귀가 보였다. 순바에서는 선사 시대의 유물인 고인돌을 이용한 장례 문화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안녕. 고인돌을 보니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 것인지 착각이 들 지경이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도심 속에서 섬처럼 전통을 지키고 있는 마을 캄풍 타룽으로 향했다. 마을에 들어서니 마치 과거로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길쭉하게 솟은 지붕들, 나무로 만든 집, 모든 게 낯설었다. 더욱 낯설었던 것은 집 바로 앞에 자리한 고인돌 무덤이었다. 이들은 무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So you see all the tombstone in front of the house because we believe that the death is always in front of the us, in front of the people, so that's why they put the tombstone in front of the house. And also to teach the new generation that everybody will be there. Because so you can try to be good as possible as you can. And also they put together with the living people because between that death and living is always going together, never separate. 삶과 죽음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집 앞에 자리한 무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교훈을 주고 있었다. 높이 솟은 지붕에도
조상과 신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We believe more higher, more close to our God. We pray to the ancestor, and our ancestor bring our prayer to our God. 마을을 좀 더 알아보고자 마을 주민의 집을 찾아갔다. Selamat siang. Selamat siang. 벽에 걸린 수많은 물소뼈가 인상적이었다. 무슨 용도로 걸어놓은 것일까? Jadi kepala kerbau sama rahang-rahang babi ini di rumah kami setiap kalau ada upacara-upacara adat itu dan ketika ada keluarga meninggal pada saat itulah tanduk-tanduk kerbaunya atau kerbaunya dipotong terus nanti tanduknya harus dipajang beserta rahang-rahang babinya. 주인의 안내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집은 나름 튼튼했고 실내 구조는 단출했다. 아, ini ya bisa tempat tidur ketika ada ini. Biasanya orang tua itu harus duduk sini, orang tua laki-laki gitu. Tapi ya bisa juga untuk tamu begitu. 집 가운데에 부엌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든다고 한다. 높은 지붕을 이용한 수납 공간도 있었다. 부엌에서 침실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는데 남녀의 공간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고 한다. 대나무로 만든 바닥을 보니 틈 사이로 말이 움직이고 있었다. 대부분 주민들이 1층에서는 돼지나 말 등의 동물을 키운다고 한다. 와, is your horse? Yes. Belum dikasih nama, nanti masih ada cara sembayangnya baru dikasih nama. 이곳의 사람들은 1층은 동물을 위해, 2층은 사람을 위해, 3층은 신들을 위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다. 다른 주민의 집을 찾아갔다. Hello. Hello. Selamat siang. Selamat siang. Oh. 천을 짜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배짜기와 비슷했다. 이렇게 전통적인 직조 방식으로 만든 천은 순바의 특산품이기도 하다. 말레이 ini hari kalau kita panen, tenunya paling 3 minggu. Kalau rutin, kalau yang ada kegiatan yang lain yang kita kerja, lama juga, masih lebih lama lagi. Karena apa? Setengah mati juga tenun. Sakit belakang. Kalau yang ini berapa lama? Kalau ini selendang 2 minggu kalau rutin. Ya, kalau tidak rutin juga sedikit lama juga. Tergantung kita punya tidak ada yang kita kerja yang sudah beres. Kalau sudah beres di dapur baru kerja tenun. Cantik. 날리 우다 씨는 자신이 짠 천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안녕.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안녕. 이곳에 있으니 시간이 과거로 흘러간 듯했다. I mean the village is nice, but the people are super nice also. So it's like a perfect mix. Yeah. Yeah, discover. Yeah, how people live there and they welcome us like super nicely. So yeah, and it's super typical. So yeah, it's my favorite place. So this place is the most beautiful place. To me, yeah. Yeah.
to me. If you want to see the, like the real Indonesia, with a nice culture and yeah, definitely you have to come in Sumba.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올 시간. 한참을 가다 보니 버스 한 대를 만났다. 매달린 와중에 우리를 향해 여유롭게 인사를 건넨다. 한두 번 매달린 솜씨가 아니다. 이번엔 순바의 자연을 찾아 좀 더 동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4시간 반을 이동해야 하는 여정. 이동하는 도중에 동순바의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명소를 찾았다. 바로 와이린딩 언덕. 사바나 고원이 끝없이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마치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다. 사람의 흔적을 찾기 힘들 것 같던 이곳에서 말을 탄 아저씨 한 분을 만났다. 야, tinggal di masih jauh dari sini. Ada ikat di bawah sini, ada kasih makan. Mau bawa pulang ke sini minum air di rumah. 가자는 재촉에도 움직일 생각이 없는 말 덕분에 아저씨와의 대화가 더 이어졌다. Kalau yang ini putri Sumba. Kalau yang ini putri Wairinding mamanya. Pemilik kuda putri Wairinding dan putri Sumba. 성명을 하고 인사를 나눈 후에야 순바 공주와 와이린딩 공주가 길을 떠났다. 순바가 말의 고장으로 유명했기에 이들과의 만남이 더욱 반가웠다. 말 구다다 구다. 길을 가다가 또 말을 만났다. 순바의 말은 작은 조랑말 품종으로 체구가 아담하다. 드디어 동순바의 중심 도시 와인가프에 도착. 그런데 길가에서 담을 타고 올라가 뭔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아들, 아빠는 디시니 모난던 아빠. 여태 구달라리. 호기심에 나도 정문을 찾아 들어가 보기로 했다. 건장한 말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경마 경기이기에 관중들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드디어 출발! 놀랍게도 말 등에 안장이 없다. 아차라 파추안 쿠다 숨바 dari tanggal 18 sampai tanggal 27 dengan jumlah kuda 600 ekor dan masyarakatnya sangat hobi berolahraga pacuan kuda sumba. 팬데믹 이후로 3년 만에 열린 경마 경기에 사람들은 물론 말들도 흥분한 모습이다. 말을 타려고 준비하는 기수들. 놀랍게도 10살 안팎으로 보이는 소년들이다. 긴장한 말을 출발선에 넣고 보니 발주대 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기수들이 보인다. 어렸을 때부터 말과 함께 자란 순바 사람들은 경기에 나간 소년들을 용감하다고 인정해준다.
그렇지만 한편 안장도 없이 경기에 나가는 아이들이 걱정됐다. Dari Litis kita rame-rame dengan keluarga datang nonton kuda pacuan. Ini kita kuda masuk di kelas B. Nama kuda Rambut Tutur. Memang ini pacuan berbahaya buat joki kalau jatuh tidak apa-apa. Yang ini kan budaya Sumba, hobinya itu. 경기장에서 나와 이동하는 길. 넓은 평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들을 만났다. 경기장의 말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를 보고 가이드 에핏이 아른채를 한다. Kalau buah kom tidak pakai musim, dia ada terus buahnya dia. Biasanya anak-anak SD, anak-anak kecil itu yang biasa makan kalau pulang sekolah. Udah sih cobaan buah kom ya? Iya, saya waktu kecil hobi sekali makan buah kom sampai sakit perut. Dulu, waktu kecil SD. 나에게도 맛을 보여주겠다며 결국 차를 세웠다. 부아콤. 부아콤 나만이. 대추처럼 생긴 것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무슨 맛이에요? 아사냐 아빠? 아삼, 아삼 아삼하니. 표정은 영 달지 않아 보인다. 신 것 같은데? 초록빛깔이 아무래도 안 익은 듯한데 그래도 먹어보기로 했다. 분명히 단 열매라며 잘 익은 열매를 찾아 올라갔다. 결국 잘 익은 열매를 찾아왔다. 붉은 빛깔이라 이번엔 믿을만해 보인다. Good. 에나근. 에나? 야. 이거? 야. 네. 다시 한번 속아보는 걸로. 속는 셈치고 다시 한번 먹어봤다. 야. 오케이. 신긴 하지만. 맛있어. 맛있어. 그래도 쉬어. 꽃 열매도 찾으며 이동한 덕에 2시간 남짓 걸리는 여정이 지루하지 않았다. 나의 다음 목적지는 탕계두 폭포. 동순바에는 고원지대가 많아 가는 길이 수월치 않았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쯤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났다. 자동차로도 힘겨운 길을 걸어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야 하기에 힘내라며 갖고 있던 사탕을 나눠주었다. 고사리 손을 흔드는 귀여운 인사에 힘을 받아 다시 길을 떠났다. 드디어 도착했나 싶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로 10분 정도를 가면 탕계두 폭포 입구에 도착한다. 건조하고 척박한 사바나의 땅에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폭포로 가는 관문은 녹록지 않았다. 또다시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
폭포가 가까워질수록 물소리는 웅장해졌다. 드디어 한계도 폭포에 다다랐다. 에메랄드빛의 폭포수. 시원한 물소리에 그동안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 폭포를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올라가 봤다. 폭포 바로 아래에서 동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계곡물이라 차가웠지만 아랑곳 않고 시원하게 뛰어든다. 인가디시니야? 야. 아, 야. 우리 자차? 인가디시니가? 예, 스테판. 나에게는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여행지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매일 오는 놀이터. 15m 남짓 되는 폭포 위에서 거침없이 점프한다.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해 보였다. 그래서 나도 도전해보기로 했다. 큰 폭포 말고 작은 폭포에서 도전! 현지아의 밀리아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나도 용기를 냈다. 정말 시원했다. 내친 김에 바로 폭포 안으로 향했다. 거센 물살에 중심을 잡기가 쉽진 않았지만 폭포 안에서 물줄기를 맞으니 다시 동심으로 돌아간 듯했다. 모든 걱정도 스트레스도 물줄기와 함께 흘러가 버렸다. 시원한 폭포를 뒤로하고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다는 해변을 찾았다. 관광객들이 있는 해변 풍경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노래소리를 따라가 보니 작은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갑자기 곡을 청하더니 하나둘씩 나와 춤을 추는 관광객들. 한두 번 맞춰본 게 아닌 것 같은 춤설이다. 전조도 없이 시작돼 어리둥절했지만 발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공연이었다. 예, ingin berkunjung lagi pasti. 해가 기울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해변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곳 왈라키리 해변은 맹그로브 군락을 배경으로 한 멋진 석양이 유명하다. 하나, 둘, 셋. 내가 bisa dimeraih. Ya, gitu. Ya. 저마다 멋진 한 컷을 얻기 위해 촬영에 임한다. 모델도 촬영자도 진지하다.
Sabar, jangan skip. Sabar. This. 야, 우다. 지금 사진에 대한 불평도 이어진다. 대산 enggak apa-apa di in the middle. Like this. Keren. Gua Cece yang ngambil. Iya. Wah, ini lagi gua kok ngangkang. Gua kok ngangkang-ngangkang ini lihat nih. Tadi kan karena gitu, Ci.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져 어떤 게 나무인지 어떤 게 사람인지 구분이 힘들어지는 황혼의 시간이 왔다. Your voice is just so tender and you ask for sweet surrender. I know you're a pretender. Do you mind? 나도 석양 속으로 걸어가 세상 끝에선 나무들과 하나가 되어봤다. Let me go. Or maybe no. Let me go. Are you listening? 순수한 자연 속에서 보냈던 여행의 추억이 바래지지 않길 염원하면서. I know you twist things around. I'm the tip of your tongue.